Keep going. It's blooming soon.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도시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국의 절화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큰 이제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고요. 오전에는 이쪽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뭐 절화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월동이 잘 되는 야생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있을지 한번 이쪽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 여기 큰 도매시장이 온 만큼 한번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는 이제 절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되는 일정을 일단 마쳤고요. 나름의 세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 시장 쪽에 이런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수급하려고 하는 품목에 대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좀 됐고요. 이남 일정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에 도착했고요. 중국 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득이 있었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었지만, 그 지역에서 일단은 광저우로 돌아오기가 이쪽이 며칠간 지속되는 그런 폭풍을 동반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뜨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하루를 이제 있다가 힘들게 이제 광저우에 도착을 복귀를 했고, 오늘 이제 아침에 겨우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일단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중국 출장 일정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일정 동안 어쨌든 소득도 있고 해서 나름 또 만족을 하면서 또 가고요. 뭐든지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또 뭔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촬영도 하고 계속 출장도 다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더 K야생화가 중국에 진출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